목숨 이게 어디예요? 부산시 어디예요? 돈 맞아요? 50여 년 전 받았던 팩레터를 다시 꺼내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1970년대 오기 택시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안녕하셨어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오기 택시 들어간 노래도 하루를 보낸답니다. 이수용 씨라는 사람이 자기 사진을 가수 오기택 씨의 노래를 좋아하던 팬들. 사진과 함께 고이 적어보낸 손편지의 정성이 고마워서 편지를 쉽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소원은 50여 년 전 팬레터를 보냈던 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옛날에 잊지 않고 그 잘 불렀던 노래에 호감을 가지고 쓰고 제게 열심히 편지 보내주신 여러분들 어디서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해서 한번 만납시다. 옛날 예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팬들의 주소지를 분류해 직접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 먼저 수도권 지역의 팬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40년도 훌쩍 넘은 주소지 하나만으로 팬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기택 씨를 위해 일단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맛집 좀 여쭤보겠는데 여기 혹시 실비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실비집? 중앙시장 실비집. 중앙시장 실비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실비집이라는 데를 아세요? 실비집 모르네. 모르세요? 이분을 좀 살려고 그러는데 천천히 좀 봐주세요. 꼭 좀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 찾나 봐요? 실비집이 술집이야? 네, 옛날 중앙시장에 술집이었다고. 실비집은 막걸리집 같은데. 그러니까 막걸리 식당이야. 식당 실비집은. 아, 식당이에요? 술집이 아니라 식당이야 실비집은. 아, 본토박이 상인에게 물어봐도 역시나 허탕.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관계는 전혀 어떤 관계? 관계가 없으신가요? 이 경우에 저희가 주소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본인의 위임 없이는 어떤 사유로 보내드렸어요. 여러 곳을 수소문해봤지만 수도권 지역의 팬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권이 안 된다면 지방에서 오기택 씨의 팬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런지 일단 출발. 빗속을 뚫고 도착한 곳은 전북 김제의 한 마을. 여기 혹시 이장님 댁 어디예요? 아, 바로 여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장님은 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텐데 꼭 좀 알려주세요, 이장님.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저기 죄송한데 혹시 이장님이신가요? 예예. 예. 어, 저희 채널 A라는 예. 제 서울의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예예. 제가 좀 뭐 하나 여쭤보려고 예. 좀 이장님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이분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뒤에 보시면 주소 나와 있거든요. 예. 이 주소가 맞는지 예. 좀. 네, 맞습니다. 이 동네 성당면 묘라리 2구 네, 문식영 같습니다. 아, 아시는 분이세요? 예예예. 예, 예. 우아래집 살아서 알고 있어요. 드디어 찾은 건가요? 이 기쁜 소식을 오기택 씨에게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지금 이분은 여기 이분 떠난 지는 한 40년 돼가지고 다 그때 서울로 갔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마을에서는 그 형님하고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분이 없나 봐요. 거의 그 시절에 떠나가지고 이분은 잘 안 오셨어요.
아,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실패. 이제 다른 분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45년 전 오기택 씨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분. 제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면 일단 물어보고 안 되면 사정을 해봐야죠. 자, 일단 들어가 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랑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네.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 어떤 분을 찾으시는 것인데요? 네. 여기 그 주소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래된 주소거든요. 한 40년 넘는 주소로 알고 있는데 네. 옛날 주소지라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과연 벤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찾긴 찾았는데요. 아, 찾았어요? 네. 근데 이분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알려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제가 이분한테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와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는데 여기 해당 예, 선생님을 찾는 분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팬을 찾은 제작진. 아, 이 주소 찾아가면 되나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45년 전 편지를 보냈던 팬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저 혹시 선생님 성함이 손봉자 식자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자, 그토록 찾던 주인공 이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뭔 방송국에서 뭔 일이요? 아, 예, 저희가 누가 좀 찾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좀 어렵게 어렵게 좀 찾아왔거든요. 아, 누군가? 예, 좀 전화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릴까요? 아, 예, 들으세요. 분명 사진 속의 주인공은 여자였는데 팬레터의 주인공은 남자?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혹시 이 주소 맞으세요? 네, 맞은데 내 글씨인데. 선생님 맞으세요? 맞아요. 기억하세요? 그거 되게 되게 오래된. 아니, 내 책을 좀 옆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었거든 그 전에. 오기택 그 가수가 그 고향무정, 영등포의 밤. 이런 그 노래가 한참 막 히트를 했거든. 예. 그래서 나도 가수가 한번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 나도 좀 처음 뭐 그런 것도 조금 했었거든. 그리고 편지를 그때 한번 보내야겠다. 근데 그 앞에 사진이 여자분이던데요. 글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선생님? 이 여자분은 알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왜 이 사진이 갔을까? 그 사진의 출처를 잘 모르시겠다는 건데. 이분이 우리 큰형님. 예. 우리 큰형님 그 뭐냐면 그때 당시 서울 계실 때 하숙집 매 그 같이 있던 그 여자거든. 근데 왜 이 사진이 갔을까? 내 사진이 나한테 보냈으면 모를까? 나는 그때 말하자면 빡빡머리고 인자 어렸을 때거든. 사춘기 때인데. 자신의 사진첩을 꺼내오는 손봉식 씨. 뒤에 가수의 꿈을 키우던 사춘기를 지나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시절 오기택 씨의 노래는 그를 위로해줬습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구나. 아, 이제 안 돼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돼가지고. 와. 그렇게 안 대단하시는데요. 선생님 지금 잘하시는데요. 혹시 옥택 선생님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할 수 있으면.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네, 저 김제 살고 있는 손봉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을 한번 지금 가서 형님한 표 왔으면 하겠는데 그 시간이 내일 될지를 모르겠네요. 50년 전에 편인데 보고 싶네요. 예? 보고 싶다고요. 아, 보고 싶다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 오기 택시를 만나기 위해 손봉식 씨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옛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데요. 옛날에 서울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생각도 나고 한 번씩 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오기택 선배님 만나러 가니까 감회가 새롭구만요. 45년간 동경의 대상이었던 스타를 만나러 가는 길. 오기택 씨도 자신을 아껴주던 팬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김병규 똑같이 배팀은 똑같잖아. 선생님, 이분이 저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 준 사진 중에 그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찾았거든요.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어젠가 통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냐면 그 여자 사진 뒤에가 제 주소하고 이름이 적혔어요. 근데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제가 그 우리 형님 앨범에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뜯은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편지 써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했네. 그게 뭐냐면, 이름 때 이름은 거짓말이 아니죠. 남자 이름이니까. 그냥 사진은 여자잖아. 사진은 여자고.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생각나시게. 노래 한 곡 해볼까요? 아, 좋지. 혹시 선배님, 뭐, 듣고 싶으신 곡 있으셔요? 아니, 아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해봐. 네. 자신 있는. 자신 가수 될 수 있는 없는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구준비. 하염없이 쏟아지던 영등포의 밤. 맞다, 좋다. 45년 만에 받게 된 오디션. 영원히 잊지 못할 영등포의 밤. 아, 잘하네. 하여튼 젊은 선 잘했겠는데. 목이 이제 아파가지고요. 전 나와도 않고. 아니, 뭐, 목소리 아무래도 신명. 조심스레 뭔가를 꺼내오는 손봉식 씨.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앨범인데요. 아. 45년간의 정성에 오기택 씨도 온마음으로 보답해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대대로 카보로 저 보관하겠습니다. 저 아들한테도 전수시키고. 아이, 고마워요. 전문서 사진이라 잘 나왔네. 예, 아주 뭐 예, 여자 같으면 미스 코리아. 나왔습니다. 아이고, 열렬한 팬이구만. 뭐 열심히 해야지. 예. 팬들 위해서라도 시간을 예. 다시 좋은 노래 다시 또 불러야지. 50년 동안 걸렸잖아. 열심히 운동해서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이 보다 없는 길이야.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을 위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을 위해 오기택 씨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반드시 재기할 거라고. 그리고 오로지 가수로서
부대에서 살기로 말이죠.